하나님이 전쟁을 막을 수 없는가? 전쟁을 막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뭐 막으려고 마음 먹으면 뭐든 못 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으시니까 전쟁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전쟁이죠. 그렇죠. 충분히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단이 교회에 뿌려놓고 간 뭐? 가라지도 하나님은 뽑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 내가 나쁜 짓을 하려면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만,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습니다. 안 막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인간이 하려고 할 때 왜 그걸 막지 않겠습니까? 그 막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건적일 때는 막죠. 그리고 막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두드려 패주면 돼. 죽여버리든지 말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닌,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네,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를 선택하든 그 인간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죠. 결국 인간에게,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자유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선택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꼭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조건적 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유전자가 꺼져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주입시켜 놓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건적과 무조건적의 그 투쟁, 그것은 어느 땐가는 반드시 끝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끝나는 때를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것이 끝나는 때는 이제 물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는 언제가 심판이에요? 우리가 눈 감고 죽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입니다. 예, 심판의 순간. 그때 우리가 눈을 감고 죽을 때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아서 하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야 돼요? 네, 성령이 주신 거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눈 감고 죽는 순간에 받는 그 심판의 그 기준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인자, 예수님 자신을 부인해도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부인하면? 성령을 부인하면 그건 가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해도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원한다면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어 없어. 성령만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또는 안 믿어도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인간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선물은 와이로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순수한 선물로서 주시는 그런 구원을 인간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왜? 우리는 와이로 정신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뭔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인간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암에 걸려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린 데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술술 받아들이죠. 왜? 뭐만 되면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기만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그 생명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다면요.
그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 교회에서 제가 생활하는 동안, 지난 35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많은 교인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자유롭게 신나게 전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도 그래서 뭐 병 안 걸린 사람들한테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얘기하면 다들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적 사랑. 왜 이게 힘들게 되어 있어? 왜 지금 다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착함은 천당이고 못된 놈은 이게 조건적 아니에요 이게? 그 여기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베푼다는 말이지만, 그 말조차도 오래 교회에 다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게 익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스쳐서 지나가 버렸지. 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이거를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간이 죽음을 선택해도, 인간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막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면 왜 자살하도록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게 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 선택을 그대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바보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나 죽을 거야. 아파트 20층에서 뭐요? 뛰어내릴 거야. 다 결심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도 성령을 거부하는 거야. 난 죽어,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암에 걸렸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뭐예요? 그대로, 그게 이치에만 맞는 말이라면 받아들이죠. 그러면, 나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거야, 라는 사람이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점프하고 나서부터는 돌아요. 그렇죠? 일단 점프 했잖아요? 떨어진다고. 이제 죽은 거야.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호소하는 음성을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박사님 그 그냥 1초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층에서 떨어지면 한 2초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1초가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하나! 이게 1초 아닙니다.
1초는 하나. 이 정도 길어요. 그러니까 2초 같은 뭐예요? 하나, 둘, 이 정도는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들이 위에서 밑에서 보고, 자, 그러면 박사님 그 2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영화 보면 젊은 청춘 남녀가 멋있는 차가용 타고 달리다가 와 저 앞에서는 추락하고 정면으로 뭐요 꼬당 박았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즉사야 즉사. 그러나 여러분 그 당사자들은 즉사가 아니에요. 한참 걸려요. 왜? 그래서 영화 장면 보면 이제 그 남자가 안경을 썼는데 막 받고 나서 이제 일단 뭐예요? 저도 꽈당 하면서 제 안경이 막 꽉 날라간 때가 있었어요. 이 안경이 전체로 잘 안 벗겨지는데 웬만큼 큰 충격이 아니면 꽉 했는데 꽉 이러면서 안경이 자, 그러면서 그 안경이 벗겨져서 어떻게 나가요? 안경이 나가고 앞에 차 유리창이 깨져서 그 파편이 어떻게? 모든 게 슬로우 모션. 그런 경우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언제 해봤어요? 미끄러져서, 야, 이거 죽었구나. 이제 이럴 때는 모든 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지나간 일이 파노라마처럼, 그때 그랬지, 맞아.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괜히 그랬어. 이거 생각을 한참 하게 해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그런 그 현상을 time dilation이라고 그래요. time은 시간이고 dilation은 팽창이라고. 그 한국말은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물리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이 깊이 공부해 보시면 이 소위 그 이런 현상을 이제 소위 상대성 원리라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해요. 이제 상대성 원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양자 물리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쉬운 기본적 현상으로 물리학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하면 시간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느끼는 시간의 길이 하고 이게 죽었구나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뭐를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간은 그대로지만 내 개인에 적용되는 시간은 팽창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사실상 내 몸에 미치는 중력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도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면 무당의 체중이 뭐예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두를 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중에 붕 뜨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물 위로 걸으실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 에너지를 받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가, 물 위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개인적으로 딱 적용이 될 때는 중력도 변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그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시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공간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영적인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뭐예요?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게 이제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할머니가 상구라는 외손자를 뭐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그 할머니가 외손자 상구에게 해준 사랑은 아직도 상구에게 75세가 된 상구에게도 아직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구라는 외손자가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줬던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내 꺼진 유전자를 뭐요? 켜주신다. 그래서 인간 외할머니의 사랑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여러분의 유전자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과로를 했다. 과로. 오늘 우리 아줌마가 안 보이네. 과로했죠. 설사가 나서. 그래서 이제 과로하면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나빠져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뭐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겁먹으면 그것이 바로 누구가 무슨 영이 역사하는 거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밀어붙여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졌다. 그 걸리는 2초가 그 사람에게는 뭐요? 20분이 될 수 있어. 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체험해 봤어요. 한 분은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7살인가 그럴 때 아들 데리고 스키 타러 가서 미국서. 근데 스키 다 타고,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뉴스타 타는 곳이 그 위마라는 곳인데 거기가 벌써 산이에요. 산인데 해발 한 800m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 40분만 산으로 올라가면 스키장 나와.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고 같이 이제 스키 타러 가서 가면 한 6시 도착하면 스키 한 5시간 타고 이제 차 타고 내려와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짝 요즘 한국에서도 블랙 아이스란 말을 씁니다.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가 까맣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살짝 흐르면 거기에 그대로 얼어버리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안 보여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다고 그렇게 얼은대요. 오히려 눈이면 덜 미끄럽지. 거기에 그냥 거울처럼 얼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바퀴가 걸리면 샥 미끄러지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죽었구나 싶은데. 왜? 거기가 저쪽 아래는 절벽이에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쪽도 절벽이야. 이제 이쪽은 저 아래로 떨어진 절벽이고 이쪽은 저 위로 올라가는 절벽.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도니까 차가 도니까 통제 불능, 완전 통제 불능. 야, 그래서 뭐 핸들 뭐 차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360도를 돌아버렸어, 차가. 그 360도 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건 뭐 1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1초가요, 저한테 한 20분 되는 거 같아. 온갖 생각을 다 할 테니까요. 가만있자. 이쪽으로 떨어지면 오늘 저녁에 가는 거고, 이쪽으로 부딪히면 이쪽에는 눈을 쌓아뒀다고. 그러니까 눈 속으로 처박힐 테니까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리고 구조가 된다면, 내가 아마 부상을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아마 이제는 장애자가 되겠지. 그 병원에 입원하겠지. 그러면서 저 혼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애를 셋을 저 혼자서 키우고 있었어. 애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병원 입원해 있으면 그 애 엄마가 와서 보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 뭐 자, 그럼 내가 죽었다면 우리 딸은 어떻게 이 아들도 내하고 같이 죽겠네 오늘. 이런 저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이러고 있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핸들 붙잡고, 오늘 제가 진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다. 뭐 죽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테니까 그건 좋은데, 오늘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지금 이 뉴 스타트를 배워가지고 지금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으면, 이 큰 사고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꼭 살아서 이 뉴 스타트를, 오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아멘.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쾅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자고 있다가 오빠 무슨 일이야? 저도 정신이 번쩍 나서 이쪽으로 처박혀서 눈 속에 네. 이야. 예. 네. 그러 나가 보니까 차가 그냥 우리 아들 앉았던 그 오른쪽이 오른쪽 반이 확 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마침 눈 치우는 큰 트럭이 와 하고 오더니 어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쇠줄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나도 그 시동 다시 탁 그러니까 붕 하고 그래서 잘 돌아와서 그 저는 야 그 시간이란 것은 역시 하나님 소관이다 아 소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자살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거 안 믿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권총으로 빵 해서 자살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면 그건 가만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성령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시간까지도 팽창을 시켰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 아파트 20층에서 빡 떨어지기 직전에 이 사람이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야 그 사람 아파트 20층에서 뛰어서 자살했대. 그러면 지옥 가 있겠네.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너 20층에서 뛰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쟁 치고 싶으면 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치면서 그 전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영화, 그 전쟁 영화, 좋은 영화들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참 많죠. 근데 그게 그런 비참하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그런 장면일지라도 거기서 인간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런 감동적인 그런 상황이 많죠. 그래서 전쟁 중에라도 성령께서는 계속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애기들은 어떻게 돼요? 애기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냥 폭탄이 터져가지고, 6개월짜리 애기가 뭐요? 죽어버리고. 그럼 그 애기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 애기들은 뭐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그 애기들이 뭐 예수 믿고 죽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걔네들은 전부 끝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뭐예요? 참 사랑하는 그런 왕이에요. 은근히 덥네요, 오늘은. 왕인데, 괜찮아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근데 이 왕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뭐 주위 이방 나라들과 전쟁만 쳤다 하면 다 이기고 정말 부유하게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전쟁 치기만 하면 이기고 다 그런 아주 다윗 왕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왕되기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참 편안하게 되면서 다윗이 엉뚱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게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은 다윗이 갑자기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해버리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심심하고 무료해가지고 이렇게 궁에서 이제 그 궁이 있으면 이제 궁은 뭐 2층도 되고 3층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다윗이 저기서 어떤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야. 뭐 그때는 집안에 샤워장도 없을 테니까 뭐 적당히 물 받아서 이렇게 담이 있고 마당에서 하는데 그 다윗이 보고 아 그 젊은 여자한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쁜 마누라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신하를 시켰어. 데려와라. 그래서 하룻밤을 자버렸어. 그 여자의 이름이 바세바라는 여자예요. 바세바. 이 바세바는 누구냐 하면 우리아라고 하는 젊은 장교, 소위 중위라는 젊은 장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어디가 있냐 하면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 중이야. 우리아는 다윗 왕을 위하여 전쟁을 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마누라를 건드려버렸어. 정말 그거는 죽일 놈 죽에서도 뭐예요? 아주 고약하죠. 뭐 그게 알려지면 이스라엘 육군의 모든 사기는 뭐예요? 다 떨어질 거고, 이건 지대한,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범죄를 저버린 거예요. 자, 다윗도 금방 욕구가 막 달아올랐을 때 그렇게 실수를 하고 딱 보니까 이게 큰일 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이 바세바가 오늘 장거 때문에 임신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말이오. 야, 이 젊은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가 돌아와서 마누라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면 이거 문제 심각하단 말이오. 누구냐? 그러면 또 여자가 불 거고 그렇죠.
여자 입은 못 믿어요.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거 큰 문제야. 그래서 다윗이 방책을 짜냈습니다. 어떻게 짜냈냐면, 그 전방에서 전쟁하고 있는 요압 장군한테 핸드폰을 해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거기 저 우리아가 계급이 뭐냐 그랬더니 아 소위래. 그 어떤 군이냐? 국가에 충성하고,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훌륭한 보기 드문 전문 군인이다입니다. 그러냐? 그 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더 찔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우리 소위한테 특별 휴가를 줘라. 3일 휴가를 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는 특별 휴가를 받아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다윗 왕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와서 마누라하고 자고 가면 임신해도 뭐예요? 자기인 줄 알 테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계략을 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소희가 이제 아 이 자식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냐? 궁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궁으로.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일로 오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전우들은 지금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고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궁전 잔디밭에서 자겠다는 거야. 뭐 전쟁터에서도 뭐예요? 맨날 노숙하고 그런데 그래서 슬리핑백 있으니까 괜찮대. 그때 슬리핑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핸드폰도 있었고. 이틀 밤을, 궁전, 마당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거 참 한심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술상을 차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왕하고 술을 이제 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 해놓으면 이 자식이 아무래도 마누라 생각이 날 거다. 아, 술 먹여놨는데도 궁성 마당에서 자는 거야. 여러분. 이 다윗이 큰일 난 거야. 그럼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은 아무리 휴가를 줘도 마누라하고 안 잘 놈이야. 전쟁이 계속되는 한, 진짜 충성스러운 군인이야.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그래서 요압한테 또 장군한테 핸드폰을 또 합니다. 작전상 전사한 걸로 만들어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상하다. 왜 우리야 소위를 특별 휴가를 주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죽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허점을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야 소위만 전사시켜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야 마누라하고 바세바하고 왕이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압이 알았다. 요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SNS에 터트리면 되죠. 이번에, 이재명 시장이 그랬대요. 우리 마누라 건드리면 누구 가만 안 둔다고? 문재인의 아들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마누라는 안 건드리기로 했대요. 하여튼 참 그 정치 세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누라도 기소해 놓으면 이재명이가 그 성질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머지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제 바시바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끝. 합법적으로 끝났다는 말은 다윗의 그 무시무시한 죄가 덮어져 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이 탁 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큰일 났거든. 큰일 났죠, 그렇죠? 다윗을 뺏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사무엘하 12장 보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그대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줄여서 스토리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다윗을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사는 거야.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뭐 이 일이 밝혀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계속 숨기고 있으면서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다윗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위험하겠죠, 그렇죠? 아차 하면 뭐요? 다윗이 죽여버릴 거예요, 그 선지자를. 나단이 갑니다. 왕을 찾아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정말 잘 신뢰하고, 선지자들도 사랑하죠. 나단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왕께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인즉 뭐냐고 하면 어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큰 거부 집에 그 종살이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딸이 그 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양 새끼 한 마리를 그 없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양 새끼를 방 안에서 기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꼭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거부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은 양이 수천 마리가 있고 그런데도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자기 종이 그 친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 새끼를 뺏어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런 아주 나쁜 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그런 놈은 당장 뭐요? 죽여버려야 돼. 선지자 나단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왕 당신이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육군 소위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그런 놈은 당장 찾아내서 죽여버려야 돼. 다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그놈의 새끼는 죽인다는 얘기는 또 안 해, 이제. 두 번째는. 안 하고 뭐라 그래. 어? 그놈의 새끼는 그 양 새끼를 뭐, 열 배나 열 마리로 갚아줘야 돼. 그래 놓고 또 뭐, 점점 형량이 줄어지는 거야. 왜? 자기가 찔리기 시작한 거야. 그죠? 이제 성령이 다윗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다윗아, 그게 너 얘기 아니야? 그 죽인다면 너도 죽어야지. 근데 다윗이, 이제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요. 다윗이 뭐라 그러면 그 선지자는 죽는 거요. 걔 누구 없느냐? 이렇게 되면 죽어. 그렇죠. 당장 이 자식을 뭐요?
쳐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위험한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윗은 아 맞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다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폐하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네? 네. 한번 볼까요? 자,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뭐요? 사하여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래요? 다윗은 뭐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이야. 아니겠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폐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왕의 이 폐하의 이 나쁜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에게, 주의 원수가 사단이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큰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다윗 왕은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아 불공평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모세율법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용서했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 왕은 내 아들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 아들 예수가 대신 피 흘려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 나의 약속을 믿는 자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윗을 위하여 뭐요? 죽게 할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나는 다윗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단도 더 이상 할 말이 뭐예요? 없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자,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얘기하기를, 다윗은 나를 뭐예요? 믿는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이제?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이슈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다윗은 안 믿습니다라고 주장해. 안 믿으면 뭐예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 증명하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예. 예. 아시겠죠? 다윗이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자, 그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밝히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방법을 뭘로 제시를 하느냐면 사단이 그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날 첫날 밤, 첫날 밤이 아니지 첫날 낮에 잤을 때 그때 임신한 아들이 있어. 아들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아들한테 이게 이제 늦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한테 다윗이 푹 빠져 있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사단이 죽여보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사단이 말하기를 다윗이 진짜 믿는지 자기 죄가 사하여져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진짜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어떤 형태? 만약 다윗이 안 믿는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그 아기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기 죽는 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시바 사에 난 아기가 지금 뭐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얘는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요. 그렇죠? 얘가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것도 없어. 그 얘는 결국 죽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저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다윗은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사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다윗이 자기 죄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해줘서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아기가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아기가 죽을락 말락해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기가 위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기가 탁 죽었어요. 7일 만에.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렇죠? 자, 만약 다윗이 아기가 죽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이고 내 아들아 이 자식아 네가 이 애비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중에 와서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데 이거 믿는 말로만 믿는 거지 진짜로 믿는 게 뭐예요? 아니란 게 나타나져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아기가 뭐예요? 나 대신 죽는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대신 죽기는 뭐뭘 대신 죽어?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사단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왕께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 말에 경청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죽었다는 말을 다윗 왕에게 하는 것을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랍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종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뭐요? 일어나 깨끗이 씻어 목욕을 했어. 그 다음에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요? 감사합니다 하고 경. 신하들, 어떻게 된 거예요? 신하들은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통곡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이 예비제로 네가 대신 죽다니, 예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뭐, 이랬으면 사단이 뒤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사단이 승리. 다윗 믿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케이. 아기가 왜 죽은 줄을 다윗은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아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자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보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아기가 희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는 죽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서 그 전장터에서 시리아에서 많은 아기들이 죽어, 그렇죠. 굶어서 죽기도 하고, 포탄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아무 죄도 없고, 죄가 있다면 오줌 누고 땅 똥눈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하자도 들어본 일도 없는 그런 아기들이 죽으면, 그, 어떡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청하고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다윗 왕이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십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뭐예요?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을 하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로 뭐요?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갈 수는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아이는 천국을 가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해본 일은 없어요. 하나님 거부하냐?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거부해? 맞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아기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라다가 나중에 가서 괜히 뭐요? 나는 무신론자다. 뭐 나는 하나님 싫다. 뭐 이래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뭐요? 분리시켜서 멸망당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아니요. 그런데 이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부해 본 일이 뭐예요? 한 번도 없어. 그러면 그 아기의 최종적 운명은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걔가 간 천국으로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걔가 지금은 돌아올 수 없다. 그럼 다윗은 뭐야? 내가 나중에 그 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예요. 남편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첫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낳는데 아주 이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금방 뭐 한 3개월 만에 백혈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아기들한테도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7, 8개월만 그렇게 한 살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아기가. 그러니 막 이 엄마 아빠의 막 이 스트레스가 뭐예요? 이 트라우마가 상처가 대단해. 그럼 막 둘 다 아기가 죽고 둘 다 우울증 걸렸어. 심한 우울증.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막 이 엄마는 아기가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렇죠? 그거 나가지고 이렇게 젖도 먹이고 하던 게 막 얼마나 그립겠어. 아기가 눈에 자꾸 나타나고 막. 근데 그러다가 그 아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게? 어떤 목사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뭐예요? 그거는 아무도 말 못한다 그러고. 왜?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걔는 천국 못 갔다. 왜 못 갔냐고 물어보니까 뭐 세례도 안 받았고 뭐 하나님 믿은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야.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럼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약, 우울증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그럼 남편도 병원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심각하게 돼. 그래서 이제 부부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강의를 듣고 하다가 드디어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박사님, 우리 아기를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우울증, 제가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우울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응? 다윗은 자기 아기가, 죽은 아기가 천국 갔다고 믿었다. 나도 그 말이 옳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왜? 그 아이는 하나님을 거부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 막 유전자가 어떻게 될게? 터진. 아, 우리 아이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확 나버렸어. 예, 남편도 나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또 병들어 또 죽으면 어떡해. 예. 근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두려움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 낳았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시키고 엄마도 아빠도 그동안 뉴 스타트 잘하고 해서 부부가 다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쉽게 병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해. 진짜로 필요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생을 하시게 되었고 드디어는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서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더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치유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